주님의 음성 속에서 지난 한 주가 더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셨던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고, 편안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 불편했던, 힘들었던 것을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큰 은총을 또 치유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일 미사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이고, 또 우리가 힘들게 살았으면 나의 그 힘듦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또 내 힘들었던 것들을 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너무 부자여가지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야말로 비단 옷을 입고 고운 아방으로 휘장을 두르다시피 하면서 좋은 건 먹고 호의호의식 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집 대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세상을 떠나게 돼서 거지는 아브라함의 곁으로 가게 되고, 부자도 역시 죽게 되었는데, 부자는 살았을 때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잘 지냈는데, 자마자 완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결국 저승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이해하면, 살았을 때 잘 살면 부자로 살면 하늘나라에 가면 고난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고 고난을 받고 살면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 남이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치거나 남의 돈을 빼뜨리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죄겠습니까? 무관심한 죄나 무관심한 죄. 나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내 주위에도 다른 사람들 혹시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보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가 즐길 것 좀 절제해가면서 같이 함께 잘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만 그 대문관에서는 그래야말로 식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좀 주워 먹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그 딱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별로 그게 큰 잘못인지 모르고 살았겠지만, 저 세상에 가서는 무관심의 죄가 굉장히 중대한 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한 이웃을 보면서 돌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무관심이 하늘나라에서는 벌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중대한 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부자는 좀 양체 같아요.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 못하면서 자기 고통에 빠지니까 왜 죄 없는 나사로를 갖다가 물이라도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좀 적셨으면 좋겠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의 집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 무관심한 마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벌받기에 마땅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독서에는 아모스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온과 사마리아 산에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준엄한
꾸짖음을 내리십니까?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사람들. 글쎄, 뭐 걱정 없이 사는 게, 마음 놓고 사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늘 살아야지, 뭐 불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 말하자면 아모스 예언자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혼탁한 그런 사회 속에서 부패와 사치를 일삼던 지도자들과 특권층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고 해서,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께 책잡힐 일은 아닙니다. 다만 불의하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자기가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혼자만 잘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살아야 정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산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다고 하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쫓기면서 살고 위축돼서 사는데, 또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가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게 뭐 보시기 좋은 세상입니까? 따졌어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눌 줄 알고 함께 잘 살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이웃의 어려움과 또 이웃의 굶주림은 누구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나의 탓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요즘 하늘나라에서는 개인 입장에는 맞지 않는다고, 최소한 두 사람이 가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들 간에는 서로 상대방을 나중에 함께 동반해서 가고 싶으면 지금 사는 동안 잘 서로에게 잘해야 되겠죠. 여담이긴 하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만 가가지고는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적어도 내가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독서에서는 바울의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단지 성당에 나와서 그냥 미사에 참여하고 돌아가면 다시 또 그냥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산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 속에는 내가 나 자신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또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정말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